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나라당하고 다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제 무슨 이상한 이미지 주는 그런 건 이제 안 한다. 정말 윤리적으로도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정신을 탁탁 차리고 가는 그런 정당이다.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제 터무니없는 사고 안 치고 국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윤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랬습니다. 임명진 우리 목사님이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으로 오셨는데요. 7호 초대를 했습니다. 7호 초대를. 네,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회장인 이 정성래 씨 이 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염려와 또 심려를 끼치게 돼서 먼저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술을 먹고 송연회입니까? 반성회를 했죠, 반성회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자중자애하시고 건신하시고 이미지를 쇄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정말 좀 제대로 다정다감한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한나라당을 군기를 좀 잡고 윤리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강간하려다 미수한 사건이 터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에서야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놓칠세라 한나라당의 강제섭 대표가 또다시 오늘 큰 사고를 쳤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나라당은 이렇게 하나씩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신년 벽두부터 한나라당 대표가 나서서 당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발언이 너무 심하자 기자가 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진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조철봉이 왜 그렇게 XX를 안 해. 오늘은 할까 내일은 할까 아무리 봐도 절대 안 하더라니까. 한 번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해줘야지 너무 안 해. 너무 안 하면 XX가 낯뜨거운 발언들이 한나라당의 성윤리의식 수준이 이미 치유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성나라당의 대표로서 강제섭 대표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경의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무리를 빚은 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자중자애하시고 건신하시고 남편들 자꾸 술 먹어도 고마워 먹게 하세요. 임명진 목사님 잡아라. 감사합니다.